좀 지나치게 고단해 보이세요. 지금 갑자기 더 피곤해졌어요. 너무 피곤하고 세움도 많이 자라고. 그러고 나니까 아까보다 세움을 많이 자라셨는데요. 저기 진짜. 저기 케첩 봐봐 믹서. 얼마나 피곤해. 신 같지 않아요? 와. 난리 난리야. 그 아까 우리 이제 러브스토리 들었잖아요. 첫 만남에 사실 반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제대를 하고 이제 로운이를 가진 거예요? 아 아니요 군 복무 중에. 오. 예? 아니 뭐 외박도 나가고 휴가도 나가잖아요. 뭐 계속 군대만 있을 일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첫 휴가 때? 아니 첫 휴가는 아니었고 네, 외박 때. 네. 하루에 짧은 찰나에 그 네, 애가 딱 생겨가지고 진짜 딱 제가 전역 하기 딱 한 몇 주 전에 아기가 네? 태어났어요. 어. 네. 어머. 그럼 그 출산 휴가? 아 출산 휴가가 있었죠. 그래서 다행히 예정에 예.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어요. 진짜 다행이었어요. 근데 제 아내가 아직도 지금 약간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아기가 나온 보자마자 전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. 그거를 형님은 정말 노래만 로맨틱하네. 네, 맞아요.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로맨틱해. 정말 저번 못 참겠는 거예요. 근데 장모님도 와 계셨고, 근데 저희 장모님 저 너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그래 다녀와 하는데 아기는 보고 갔기 때문에 네. 남편 어때요? 아니 저는 좀 마... 이해 안 돼요. 저 연주, 돼요. 연주 한번 해드릴게요. 진짜요? 진짜요? 네.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버텨야지 먹고 버텨야지 이제 아기를 또 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먹었어요 뭐? 아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국밥 하나 먹었는데. 좀 참지. 그러니까 왜 그걸 못? 이제 근데 아기 나올 때까지 제가 너무 참았거든요. 아기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두고두고 저희 장모님도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얘기를 해요. 그때 밥 드시러 가신 걸로. 참 기분이 그런 게 많은 분들이 제 음악으로 태교를 하시거든요. 정작 정작 나는 그걸 못 해줬어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미안하고 진짜 최악의 맞아.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사실. 혼자서 너무 좀... 그렇죠. 그게 진짜로 자기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군에 있으니까 일부러 내색 안 하고 잘 기다려주고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너무 그게 고맙죠.